자료 입력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에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데이터는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.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면 A3부터 G, 9까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타가 없이 잘 입력하실 수 있다면 범위를 지정합니다. A3부터 G9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.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요. 등록 코드라고 예로 하나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A4셀로 이동합니다. 그 다음 영문 쭉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임의로 1, 2, 3, 4, 5라고 입력하고요. 6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A9셀에 도착했을 때 범위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마우스로 B3셀을 클릭하고 또 B열 입력한 다음 또 C3셀로 이동하고 키보드 사용하고 마우스 사용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때 범위를 지정하면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요. A9셀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B3셀로 이동이 되고 나머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키보드 상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엔터 엔터로 오른쪽 C열부터 G열까지 쭉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가지 주의하실 거요. 데이터만 입력하시고 날짜나 단위나 이런 데이터가 오른쪽에 또 중간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도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. G2셀에, G2셀에 가셔서 2015년 10월 31일이라고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꼭 날짜나 단위가 있을 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 이런 부분 빠지지 않게 입력하시고요. 기본 작업 다시 1번 예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. 오타가 있는 부분만 부분 전체 점수에서 감점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타자가 좀 느립니다 라고 하시면요. 다른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기본 작업 다시 1번을 작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배점은 낮고 또 타자가 느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. 나중에 하셔도 될것 같고 나는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